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이제 한 절 한 절씩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다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때가 돼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28장까지 말씀인데요, 쭉 나눠보니까 85번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보니까 얼마 안 가요. 올 한 해 꼭 가고 내년 12월까지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도행전 끝내려면 내년까지는 아프셔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85분을 남는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 사도행전 마칠 때까지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마음이 교회 행전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3년 동안을 올해부터 공동체와 양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교회는 이 보이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고, 내 결합하신 모든 기업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1년 85주, 1년 한 6개월, 이제 7개월 정도, 50주가 1년이라 삼치면은 1년하고 한 6개월, 7개월이니까 이제 4월 달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이제 한 7개월, 8개월 정도의 이 사도행전 여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지시고 세워나갈지가 기대가 됩니다. 정말 말씀과 함께 갈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사도행전 마칠 때까지 덜 아프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말씀이 잘 풀이되고 우리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목사님들 내년까지 물론 건강하게 계시겠죠. 네, 꼭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제가 혹시 못하면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어서 갈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라도 이렇게 좀 못하는 날이 오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그 다음을 이렇게 이어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교회 행전. 하나님이 올해 내년 우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전체 주제가 사도행전이 아니라 교회행전입니다. 사실은 강남중앙행전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우리끼리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행전으로 오늘 전체 말씀을 삼았고요. 교회행전의 첫 번째 말씀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사는 데오빌로에게. 자, 여러분이 데오빌로가 이미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이미 발견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이 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자들 다 부인하고 쫓겨가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정말 사도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늘 이제 서론적인 걸 좀 나눌게요. 사도들의 행했던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이에요. 그 영어로는 아주 심플해요. ACTS. 띄워줘 보시죠. ACTS. 예. 안 나와요? 액치 나왔는데 안 띄워졌어요? PPT? 액치, 액치예요. ACTS, 액치죠. 이 사도가 누구냐? 이 바로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과 나중에 주님을 알게 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모든 사람들, 즉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엄밀하게 어떤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를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어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죠. 항상 주어 찾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바로 그거죠. 자, 사복음서가 먼저 나온 후에 이 사도행전이 뒤따릅니다. 이 책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환상이나 이론, 어떤 사색이 아니고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처럼 실제로 행동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론으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천국은 기차를 타면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건 벌써 행위적인 믿음이잖아요. 나는 내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의 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만은 여러분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지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활동으로 그 교회가 복음이 로마로 퍼져나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은요,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은 아무래도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부터 시작해요. 베드로의 설교부터 오순절날 오순절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막 성령이 임한다면 나가서 막 얘기하죠. 회개하라고. 그때 막 3,000명이 막 물밑듯이 막 밀려오는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후발주자죠. 그렇죠. 처음에 열두 제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영으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지 실제로 만났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비록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나도 사도다. 그는 잘난 체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적인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흘러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만이 사도가 아니라 그 영을 믿고 그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만이 아니라 나의 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래서 여러분 액츠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28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저는 이 폐허가 이 교회 우리가 내년까지 마친 다음에 그 다음 폐허가 아주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 28장까지는 사도들이 썼거든요. 29장은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제가 예배 오는데 잠깐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우리 윤성 교사님도 저렇게 뵙고 반가웠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민호 우리 집사님이라고 플로리다에서 50대 중반까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 너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정말 거기서 양육받고 그랬던 분인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너무 어렵게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도 암에 걸렸어요. 부부가 다 암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부부가 암 속에서 너무 가까워졌어요. 사실은 관계가 그렇게 가깝거나 이랬던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동반자를 암 속에서 영적인 동역자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부인이 먼저 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정말 웃으면서 천국 가셨어요. 아틀란타에 있는 그 식구들이 다 가서 장례식 치러드리고 마지막까지 다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암이 있지만 더 이상 항암 치료받지 않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기도 받고 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꼭 가면 꼭 뵙자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암도 걸리고 지호처럼 7살 때 생각지 않은 난치병도 오고 정말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거예요. 주님 나도 사도행전을 쓰겠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사울의 이 말씀 속에 이 베드로가 시작되지만은 이제 베드로 중반부터는 베드로보다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지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반이 6으로 나눈다면 6분의 3이 바울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6분의 2가 베드로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분의 1이 나머지 사도들, 야고보라든지 여러 설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요? 사도행전은 어디서 이어지죠? 누가에서 이어집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의사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지를 갔던 동역자입니다. 누가복음이 마지막인지 오늘 말씀을 하겠지만 누가가 여러분 아는 말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은 무엇을 위한 기도였죠? 성령에 대한 기도였잖아요.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명확히 봤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그 아비도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가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얘기한 것이 누가였고 누가복음 1장이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의 데오빌로 각하에게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 누가, 의사였던 누가, 동역자였습니다. 자, 시간은 언제 썼을까? 이 누가는 아마 주후 65년부터 70년 사이에, 예수님의 33세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이후에 30년, 35년 정도, 그때 복음이 막 퍼져나갈 때,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안디옥까지 가서 스데반 집사의 박해가 있을 때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대,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여러분 유라굴라 그 강풍을 이기면서 로마에까지 끌려가는, 여러분 그 말씀들 다 여러분이 어렴풋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서 로마에 가서 셋집에 들여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 그 말씀. 자, 사도행전 저자인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이것이 실제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뒤에는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 뭐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고, 이게 실제적인 메시지인데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이것이 키입니다. 누가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뭐죠? 성령. 성령.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는 갈렙의 말씀, 광야라 쓰고 언약이라 읽는다. 그렇죠? 언약이란 말이에요. 구약부터. 그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 됐고 예수님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승천한 다음에 누가 올 거라고요? 성령이 올 거다. 그래서 성부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구약의 시대, 예수님이 온 시대를 성자 시대, 그 성자가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순간에 대치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죠? 성령 시대. 그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 그러면 교회에는 성령이 주인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강도의 구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 해도 그건 자기가 세운 게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해도 그 교회 주인이 목사가 아니야. 오직 교회 주인은 성령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도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이번은 사도행전에서 완벽한 주어를 찾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사역에 대한 예고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이미 말씀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같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기간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동안 예수님의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50일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온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이 오순절의 묵상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야. 성령을 구하라. 성령 받기를 구하라. 누가복음은 그래서 사도행전의 예고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는 의사라고 하는 이 누가는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성령 사역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행전. 성령이 다스리시는 개인과 그 가정,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백전백패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이고 우린 다 부족하고 또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뻔뻔스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교회의 예배들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고 성령이 주인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요, 인생에서의 기적은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주도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주님이 올 때까지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견인되는 바로 인생.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하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세례는 인생에 한 번이잖아요. 사실 금요 성령 집회 오실 정도의 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정도는 이미 여러분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이미 성령 세례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분은 너무 명확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명확하긴 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분들, 저 같은 사람. 다 불교 집안, 유교 집안, 절을 짓는 집에서는 어린아이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 핍박과 디오코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성령 세례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너무 강력하게 임했고 그걸 사모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윤익의 할머니로부터, 그 루이스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옆에 앉아있으면서 성령 세례가 마치 이슬비처럼 내려서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본인만. 예.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들려지고 말씀을 들리는 가운데, 아,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구나. 이미 어머니의 기도가 오랫동안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번 양육에서 이런 표현했어요. 여러분, 뜨겁게 연애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진 보고 결혼한 사람도 잘 살아요. 아멘. 여러분, 막 뜨겁게 막 당신 없으면 못 살아야지 막 1년 360일 붙어가지고 살면서 막 자기 오빠 막 이러면서 사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진 보면 다방에서 손 한번 잡았는데 그냥 결혼했어. 그 사람도 얼마든지 뜨겁게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러면 결혼 안 한 거예요? 막 뜨겁게 막 불붙듯이 사랑해야지만 막 사랑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느끼는 정도로 막 강력하게 임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슬처럼 스며드는 은혜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성령 세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근데 그분들은 어느 날 예배 시간이라든지 어느 모임에서 분명히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미지근하게 살았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성령 세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오지만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성령 세례가 계속 임하는 걸 가르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없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목원 식구 중에 성령을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성령 세례가 필요한 분. 여러분이 예배 시간 옆에 같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뜨거움이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은 체험적이거든요.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건들이 있다면 성령을 모르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너희가 성령을 모르는구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에서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무식한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기는 교회 나가서 아주 고즈넉하게 아주 교양적으로 무슨 막 박수 친다고. 그 박수도 그 사람은 탁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치는 사람 보면 무식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치다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쳤다. 다 드러나는 거, 다 드러난 고상한 척 했더니만 이게 찔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헷갈려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자, 교회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게 사도행전은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사도행전은 쓴 기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양육이 되고요. 목장에서 돌보고 고백하고 이게 되면은 정말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 되는 교회가 그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30년도 똑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우린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성령을 받고 교회 안에서 예배 올 때마다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은 결국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요 우리가 막 성령 춤추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막 전도만 나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께로 인도되는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그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 예수의 영과 가장 밀접한 거예요. 이제 이런 면들을 좀 기독론적으로 분명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맹물에다가 소금을 타면은 뭐라 그러죠? 소금물. 맹물에다 설탕을 타면은 설탕물.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들어오면 철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은 육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가 결국 그 사람인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좀 갖기를 바라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예. Acts 29. 사도행전 29장. 주님, 저에게도 사도행전 29장에. 여러분을 보면 소망이 없죠. 누군가를 보면 소망이 없죠. 그 사람을 보면은 소망이 없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제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잖아요. 예. 여러분, 뭐 저는 제 얘기를 여러분은 제 강단에 서 있으니까 그냥 저를 보면 여러분은 그냥 그거를 그냥 인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저의 지금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걸 모르잖아요. 무슨 우리 집에 사도행전 29장이 어디 있어요? 예?
완전히 술과 도박과 음란과 세상과 돈에 찌들린 집이었는데 절을 짓고 귀신을 쫓아다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을 보고 무당이 와서 칼춤을 추고 그랬던 집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본질적으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이것은 바로 오늘날 누가 행전과 베드로 행전 그리고 나의 행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제가 그 26년 전에 그 유학생 신분으로 처음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좀 사인판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이 딱 들었으니까 미국 공항에 들었으니까 방문객 그리고 시민권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방문객, visitors, 그러니까 외국인, 외부인, 외국인, 국내인 이렇게 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인, 국외인. 근데 제가 미국에 도착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국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국내인에 쓴 거예요. 한 번도 국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국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인 쪽에다가 줄을 섰는데 이상한 거예요. 여긴 다 미국 사람만 서 있는 거예요. 한참 보니까 아, 내가 외국인이구나. 국외인이구나. 이 생각이 문득 들은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어느 날 그 순간이 들면서 갑자기 막 감정이 밀려오는데 오,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영어도 못하는데 공부만 했지 뭐 영어 뭐 말을 할 줄 알아요. 안 되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 막 그 가나안 땅에 저 막 저렇게 등치 큰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저 가운데서 어떻게 살지? 순간적으로 얘가 광야구나. 나는 이방인이구나. 뭐 어떤 것이 막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은 오랫동안 저의 인생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방인이 된 것은 미국 땅이라고 하는 모르는 땅에 들어가서만이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우상과 무신론의 가정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 그러나 그것이 2대, 3대 예수를 믿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조상적부터 이방인. 이게 사도행전의 처음인 거예요. 조상적부터 이방인이었던 내가 누구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120년, 130년 교회가 되고 여러분도 모태신앙자가 있고 여러분도 이미 3대, 4대 예수 믿는 집이 되었지만은 이것으로는 복음을 만나는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나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본질적으로 조상적부터 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예수 믿고 당연하게 나는 국내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은 진리에 관해서는 다 하나님 앞에 아웃사이드였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 무한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내가 의의를 가지고 내 의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예,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라고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건 더 못됐어요. 자기의 신앙의 정체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잘 믿는 줄 알았으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자기 믿음인 줄 착각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사도행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상적부터 주님을 떠났던 이방인이었고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랬던 저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처음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 마지막은 그 사람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장례 지도자들도 그분들이 무신론자인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죽음에도 있다고 할 정도로 인생의 마지막 문턱, 죽음의 문턱에서 한 교우님의 임종이 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들으면서 성찬을 했더니 그분은 아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교회 문턱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니나 믿어라. 아주 강박한 자기 의로 산 자기가 주인공이야. 모든 걸 모르는 게 없어. 한번 신방 가면 목사를 앉혀놓고 몇 시간을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미션스쿨 나와가지고 막 꿰뚫고 있고 그런데 주님은 믿잖아요. 정말 어둠의 자식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임종 때 저에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냐. 하나님한테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눈물이 쫙 흐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마시지. 이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 날이 올 줄 몰랐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날이 올 줄 몰랐냔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배울 만큼 배우고 누릴 만큼 누렸지만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방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그는 마지막 시간에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가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로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기도를 해드리고 눈을 감겼지만은 그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 열심히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리고 획득하고 성취하고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면은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삶의 종착점이 어딘지를 생각지 못하고 그저 달리기만 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인생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 우리나라 정치가 필요하지만 그들을 모두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저들은 끝을 모르고 저렇게 사는구나. 정말 한 분 한 분이 나라를 위한 게 아니구나. 정말 지겹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게 제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또 내려놓게 되고 저를 보게 돼요. 저는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에 정확하게 찍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남은 인생을 계수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후회함 없이 마지막에 주님 죄송합니다 이따위 소리하고 죽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야 되겠구나. 천국문이 열리는구나.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게 정말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구나. 비록 땅 한 평 없고 거할 집도 없고 인생의 여러분의 저금통에도 뭐 별 거 없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쌓아놓은 들 뭐하고 아무리 빌딩이 있은 들 뭐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는 게 인생이라면 그게 난 네 것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감사합니다와 주님 죄송합니다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은혜를 입은 이방인이었던 나, 하나님 앞에 문외자요 진리를 거부했던 자요 아웃사이더였고 그리고 하나님 진노와 어둠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사망의 아웃사이더에서 생명의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는 뭐예요? 구경꾼. 아웃사이더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사망의 아웃사이더에서 우리는 생명의 인사이더로, 예. 그 부름받은 자의 행실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아웃사이더에서 생명의 인사이더로. 우리는 요즘
민수기의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죠. 여러분은 내일 새벽에 사망과 죽음과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있는 모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일 말씀 예고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라 쓰고 언약이라 읽는 갈렙. 그러면 모세가 주인공이 돼서 등장하죠. 하나님 모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죽음이라 쓰고 생명이라고 읽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는 그 막대기에서 그 지팡이란 말은 지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이란 거예요.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의 히브리 단어는 지파,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도가라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언약이거든요. 자, 우리는 다 사망의 아웃사이더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인사이더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감격과 이 부르심의 은혜,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을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막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3절. 데오빌로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뭐죠? 누가복음.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해 받으신 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십자가 지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열두 사도들에게 500명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시고 게바에도 보이시고 바로 사도바울같이 만삭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누가복음의 행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데오빌로요, 내가 라고 하는 1인칭 주어는 바로 누가를 가리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를 의미하죠. 그리고 첫 번째 책이란 것은 누가복음에 쓰여진 누가에 쓰여진 누가복음. 자, 그러면 누가가 이 데오빌론 사람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그 장문의 편지를 데오빌론에게 썼고 지금 28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도 데오빌론에게 썼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미 누가는 이 당 쓸 때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모든 하나님 말씀을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의 행적까지를 자세히 살핀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복음을 썼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즉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부활의 승천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제 이 편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이요 사도행전은 28장이니까 무려 52장이라는 것이 한 개인을 위해 쓴 거예요. 이게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데오빌로길래, 이 데오빌로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엄청난 한 사도가 장문의 편지를 정성을 다해 썼을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를 각하라 했어요. 데오빌로 각하. 그렇죠. 그래서 존귀하시란 말입니다. Most Excellent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호칭은 총독 이상의 사람에게 사용된 걸 보면은 상당한 귀족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으로 추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오빌로라는 이 단어는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리스 히랍 이름이에요. 글로바라는 이름이 클레오파스. 그렇죠? 우리가 들어보면은 구약의 이름이 아니죠. 헬라어 이름이죠.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들 마치 이탈리아 사람 이름 같은 테오필로스 이런 이름이니까 이 사람은 헬라 이름인 걸 볼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문외한이요, 진리에 대해서는 아웃사이더요,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자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빛이 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이방인에게 개처럼 취급하였던 이방인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은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열한 제자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들이요, 주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문을 닫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셨지 무슨 이방인이냐? 그랬던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잘 아는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그걸 깨뜨리는 장면이 그 장면이 나오죠. 그건 장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라도 그는 높은 지도층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무려 52장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있어요. 연애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거나 받아본 분들 경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한 장의 편지를 메꾸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문장 몇 개 쓰다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국군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는 게 오래 못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생각해봤더니 아저씨가 아니라 애였는데 우린 늘 국군 아저씨께 네,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다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20살, 21살짜리인데 그래도 어린아이들에게 그때는 그렇게 또 다 쓰게 했어요. 국군 장병 아저씨께. 근데 아무리 써도요 여러분 한 장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52장을 그것도 예수님의 모든 흔적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걸 썼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같이 진리에 대해서는 아웃사이더였고 우리같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의로 살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먼저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두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란 뜻의 테오스, 테오스. 그 뜻과 두 번째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 혹은 친구. 그래서 이 하나님 테오스와 필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설령 데오빌로가 특정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혹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 그래서 이 데오빌로스는 누구가 되냐면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아, 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부르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그 가정에 여러분을 이름을 친히 부르시고 네가 나의 데오빌로스다.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즉 당시 이방인이었던 그 유대인의 반대편에 있었던 그들을 지배자로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총독 이상의 귀족이든 그가 이방인의 수장이었든 그는 원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였고 그는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으로 일켜치면서 모든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120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큰 나라 다음으로 선교사님 숫자가 제일 많고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대오빌로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오빌로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오빌로였기 때문에 이 감격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과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짚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데오빌로가 된 자만이 데오빌로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나오는 전제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데오빌로라는 고백을 해야지만이 데오빌로를 사랑할 수 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사도행전이 나에게 들어오려면, 이 사도행전이 나의 행전이 되려면은 두 가지 문제다. 첫 번째, 자기 스스로가 데오빌로였음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데오빌로였군요. 여러분이 지금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저같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자고 하나님과 이방인이었고 어둠이었고 내 의로 살았던 이방인 데오빌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데오빌로였음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만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만나고 내가 이만큼 사는 게 당연하고 예수 믿는 게 당연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방인입니다. 주님,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가치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주님께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나는 개라고,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 마음, 그 목마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건 너무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곳곳에 고난이라고 하는 축복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은혜 목말라 하지 않거든요. 우린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은, 나는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누리고 부모가 이만큼 줬고 어떤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난의 축복을 다 곳곳마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었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노예고 종이고 빚진 자고 나는 기득권자가 아니고 나는 강한 자가 아니고 아무 권리도 없고 약하기 짝이 없고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권리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리 포기가 돼야지만이 주님께 권리가 양도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의 문제와 모든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당연하게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안 좋게 보는 죄의 가장 저질적인 죄가 뭐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늠한 거,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다 죄지만, 도둑질한 거 죄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까지는 화 안 내세요. 근데 뭐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가장 안 좋은 저질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권리 포기가 돼야 돼요. 권리 포기. 여러분 하나님이 권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게 권리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종된 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배우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쥐고 태어나잖아요. 손을 꽉 잡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돌잡이 할 때 잡으라고 하잖아요. 잡아라, 잡아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골프공을 옆에다 굴리잖아요. 요즘 골프 치면은 돈 번다. 골프공 잡아라. 골프공 잡고 청진기 갖다 놓고 좋은 것만 다 갖다 놔. 그러니까 돈 갖다 놓고 막. 그래서 십자가를 딱 갖다 줬더니만 십자가를 딱 치워버리잖아요. 부모. 성경책 갖다 줬더니 성경책 딱 치워버리잖아요. 의학 전서 이런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다 좋은 거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은 잡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1930년부터 성을 조사했잖아요. 이름을. 제일 많은 이름이 남자에게 병자, 잡을 병자. 인생은 잡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권리를 포기해라.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럼 권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의 권리를 주신 이유는 주님을 위하여서 그 권리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가진 자였잖아요. 갖는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권리 이양이잖아요. 돈이 있다고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 돈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권리 이양이 되는 거예요. 권리 포기가 되는 거예요. 건강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 건강이 주님의 것이라고 여겨지니까 권리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해 죄를 안 짓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나는 기득권자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역사가 47년, 이제 5월 첫째 주는 47년이에요.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고 새가족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기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거꾸로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라고 하잖아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거꾸로예요. 정말 저분이 40년을 있었어? 저분이 30년 있었어?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란 것입니다. 스스로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 집은 구원받을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나는 세리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되어서 주님의 옷을 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렇게 달려가야 되고, 열병에 걸린 장모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눈에 침을 뱉어도 주님의 은혜면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님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주님 제가 대오 빌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사도행전에 처음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정말 꼴보기 싫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감추느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고 누가 조금만 선교회장이 되거나 누가 조금만 일을 하거나 하면 그게 눈에 가시가 되고 안 그런 척하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도 늘 마음에 보챔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고 그 인간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하지만은 제외시켰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종기 여기는 데오필로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식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인간들에 대한 마음들, 이거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만 가서 좋고 같이 커피 마시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바깥에다 두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먼저 가서 손을 내밀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비록 그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편협하기 짝이 없는 그 작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시도 나의 데오빌로다 라고 하는 음성에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좋은 사람끼리 모이는 그저 동문회 이상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랑 목장하고 그 사람이랑 밥 먹고 그 사람이랑 커피 마시고 아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교회의 그룹들이 계속 만들어져가지고 40년, 50년 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겠어요? 아예 해초 모여를 다시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섞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처음에 지난 3년 동안 계속 눈에 어떤 방법이든 교회는 섞여야 됩니다. 기득권자가 어딨냔 말이에요. 기득권자가 스스로가 내가 잘못 믿었구나, 헛믿었구나 고백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깜짝 놀라야 되고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의 감격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믿었나, 헛믿었구나, 잘못 믿었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목장 모임에서 이런 고백이 될 때 우리 교회 40년 나왔는데 저는 이제 4년째입니다. 이런 고백이 될 때 나는 이제야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잘못 믿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 그는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 사도행전이 들어올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양반교회거든. 한국교회는 상반이 아주 구별되어 있고 남녀가 차별이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도 선교사들이 같이 모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천을 해놓고 여기는 남자, 여긴 여자. 그래서 목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여러분 옛날에 이게 얼마 안 됐어요. 1970년대, 80년대도요 성도들이 남자, 여자 앉는 게 따로따로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도 아마 초창기에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남자들 이쪽에 어떻게 이렇게 섞여 앉아요? 남녀 반상이 다른데 어떻게 부부끼리 앉고 이런 회개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남자들 따로 애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겠고 양반들만 들어오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백정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상농과 양반은 그래도 해결했어요. 근데 백정이 들어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백정은 안 됩니다. 백정은. 그래서 교회가 깨졌습니다. 실제로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백정들 가운데 장로가 1호로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는 양반에서 장로 1호가 세워지지 않고 백정에서 장로 1호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 양반 장로님이 원래는 내가 돼야 되는데 투표를 했는데 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랬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얼마나 난리가 쳤겠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텐데 교인들의 선택이 옳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분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백정 1호 장로님이었어요. 사도행전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계급주의와 양반주의와 다 공로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유교에서 그것만 복음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여기시는 존귀한 데오빌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혹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정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의 이름들, 혹이나 여러분이 제외시켰던 사람들, 여러분이 혹이나 작게 있었던 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의 폭이 넓어지고 정말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뚝이 무너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랑행전으로, 말씀행전으로 계속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우리가 지난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가 회복되면서 조금 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자기의 의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의 이 고백 속에 정말 성령 세례가 다시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래서 마른 장작 같은 죽었던 나에게 꽃이 피고 싹이 돋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은 자요, 말씀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원 없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모든 기도에는 뭐냐 하면 부어주세요. 또 부어주세요. 또 부어주세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부어주세요가 아니라 또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더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잠식되게 해주세요. 부어주세요. 이 고백이 오늘 첫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겟세마네의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 집회가 좀 웬만하면은 저는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제가 집사님들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절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들은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부디 성전에 나오셔서 꼭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오늘 부득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그곳에서 이런 무릎을 꿇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여러 사랑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함께 이 밤이 정말 겟세마네의 그런 기도의 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